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뉴스 시간.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네네. 진짜 한숨 돌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돌린 게 우리가 뭘 잘해서 돌렸다기보다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와서 네네, 한숨 맞습니다. 돌리게 된 네. 거라서 약간 비터 스위트한 사실 좀 많이 배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현실은 이거구나. 아, 예, 그렇죠. 네. 제가 뭐 잠깐 그 권남훈 교수님 혼자 진행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동남아 3개국 출장을 갔다 네. 왔는데요. 이렇게 국제기구들 이렇게 만나봐도 지금은 미국 금리, 네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제일 예. 중요할 때다라고 좀 명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예. 뉴스로. 예. 중간선거가 있었죠. 예, 중간선거 예. 결과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과반이 못 넘은 네네. 주가 있어서 상원에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결론은 났습니다. 요 네. 며칠 사이에 또 결론이 나서. 그쵸. 근데 이제 지난주 뉴스로는 공화당 승리 시 채권의 호재고, 네. 그 다음에 선 반영된 것이 되돌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간고사랜다. 중간고사 맞습니다. 중간고사 예, 맞죠. 예, 바이든 예. 미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고사죠. 네. 네. 중간선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기 좋아졌죠. 시작했어요. 그게 네.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이길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예상 때문이었는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좀 의아하셨을 것 같아서 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 이 한숨 돌리게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 인플레 정점론에 환율 59원 하락 14년 만에 최대폭 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에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채권시장의 최상의 시나리오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네네. 정권인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제 이렇게 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펴고 있지만 근데 그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사실 페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대규모 뭔가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들이 네네.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BBB가 Build Back Better라고 해가지고 네. 더 잘 이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우리가 더 잘 만들자. 경제를 다시 구축하자. 예, 예. 예.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플랜을 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왜 잘 안 됐느냐? 공화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보통 이제 그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공화당에서 선호하죠. 공화당에서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걸 통과를 시켜서 돈을 왕창 쏟아붓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은 훨씬 더 힘들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재정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는데 재정정책이 돈을 푸는 완화적으로 가게 되면 네. 상충도 상충이고 인플레이션도 제때 잡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우려가 네네. 그런 그 스토리적인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채권시장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가파르게 올릴 것이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이긴 네. 게 맞는데 상원이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50석을 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부의장, 예. 사원 부통령, 부통령. 예, 예. 그 아, 저기 오늘, 네, 네. 오늘, 예, 예. 오늘 조찬이 힘드셨군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0 중에 52를 차지를 했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어렵게 나름 신승을 거뒀다. 상원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이기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어떻게 되려나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가 나온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중간선거 결과가 그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국고채 금리도 이미 하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증시도 미리 상승하고 그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선반영된 지수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바로 연이어서 고맙게도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이었던 7.9%를 하회하는 결과. 네네. 그리고 그 전달의 그런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율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부분이 예. 나와서, 그래서 페드가 그렇게 계속 막 엄청나게 긴축을 하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스피 코스닥 3% 넘게 네, 상승하는 네, 네. 그런 뉴스가 생겼죠. 그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취약하냐라고 하는 아, 예, 예. 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꽤 높은 건데 전망이 7.9%였는데 불과 0.2%포인트 정도 덜 올랐다. 불쌍하지 그리고, 않나요? 아, 예, 뭐 세계 경제를 너무 불쌍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딱 한 달치인데 이걸 보고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다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덕을 계속 오르면서 아, 이 언덕이 언제 끝날까? 언제 정상이 지나서 내리막길로 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정말 이제 정상이 보이려는 그런 신호가 이제 보였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우선 하나는, 아,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제일, 뭐가 정말 중요한 지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상승 지표가 그게 조금이라도 하여튼 지금 하회로 돌아서는 것이 정말 세계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생각 밖으로 국내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면요. 이게 환율이 급락을 했잖아요. 진짜 십몇 년 만에 최대폭으로 네, 급락을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환율이 오를 때도 우리가 제일 빨리 오른다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제일 빨리 오르냐? 우리가 그만큼 국내적 요인이 취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하락이 되니까, 우리가 또 제일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1등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 편입이 돼 있고 그 글로벌 요인이 거의 다 절정하는 나라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물론 걱정을 해야 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쳤구나. 라는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식이다. 아 근데 진짜로 네. 그래서 아 조금 한숨 돌린 김에 어쨌든 네. 국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오덜리하게 네, 정리되도록 네. 신경을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지난주에 사실 뭐 낙관적인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엄청난 이제 그 새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게 해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지? 근데 굉장히 큰 뉴스다 하는 그런 요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함으로써 코인이 폭락했다. 그리고 이거를 가상화폐판 리먼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FTX라는 회사가 이제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FTX가 뭐냐? 그러니까 그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1등은 바이낸스고요. 2등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고 3등이 FTX였습니다. 근데 이제 2등과 1등이 부동의 1등이고요. 2등과 3등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회사였는데 근데 이제 FTX가 사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코인쟁이들은 바이낸스인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 표현. 네, 네, 네.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거는 FTX. 왜냐면 이 FTX의 그 이 CEO가 사회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고요. 네. 그 이 정말 코인이 주류로 올라서는 그 일반 진짜 그 이 너드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주류들도 코인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지대적인 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네. 이 사태에서 역풍을 좀 막고 예, 역풍을 엄청나게 맞고 있습니다. 너무 그 네. 노출돼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예. 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이름도 특이한데 그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이름을 갖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어떤 대표적 얼굴, 말하자면 가상자산계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워렌 버펫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FTX가 뭐 스타디움도 사고 막
이제 그런, 근데 갑자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대단했죠. 그래서 코인은 망할 때도 아주 크게 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FTX가 발행하는 그 코인, FTT라는 코인이 있는데, 가격이 뭐 하루 이틀 새에 막 90% 가까이 막 하락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 뭐 저기 루나테라도 겪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루나테라랑 굉장히 비슷한 식의 그런 뱅크런 상황이 발생. 다, 전부 다 이거를 뭐 돈을 빼려고 하는데 뺄 수는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하는. 근데 이제 충격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X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게 거래소라는 거. 거래소는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모여서 거래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하는 일은 그 고객의 자산을 잠시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서포트하는 일인데, 어떻게 거래소가 이렇게 망하냐. 그냥 단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충격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13,000달러, 그러니까 16,000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13,000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아, 이게 리만 서태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X가 워낙 그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와도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무슨 싱가폴 펀드, 뭐 무슨 그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도 막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테마섹이라고 굉장히 그 큰 싱가폴의 네. 구경 맞습니다. 펀드인데, 네. 그러니까 뭐 연금 펀드 뭐 이런 데서도 예.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뭐 이것 때문에 돈 물린 사람이 뭐 100만 명은 될 거다는 둥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지만 약간의 그 스캔들처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FTX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는데, 초기에는 이 바이낸스의 CEO와 FTX CEO 간에 서로 대립을 원인으로 꼽는 이런 음모론이 우세를 했습니다. 이 1등인 바이낸스의 그 CEO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 자오창펑이라는 중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1위죠, 사실은. 네네. 중국계가 네. 바이낸스를 엄청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FTX의 CEO는 샘 뱅크맨 그러니까 프리드. 그러니까 프라이드라고 써놓고 프리드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유 그 이름이 혹시 예. 제가 뱅크맨인데 프라이드 됐다는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미국 출신이고 이제 갓 30살 정도 된 것 같고 이 MIT를 나온 정말 전형적인 그 테크노 너드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자오창펑 입장에서는 내가 1등인데 주목은 제가 다 받는 거죠. 예, 예. 이게 줄여서 SBF라고 샘 뱅크먼 프리드의 악자를 따서 네. 미국 사람들은 SBF 하면 다 아는 약간 이런 식이고, 뭐 이펙티브 얼트루이즘 그래가지고 그 효율적 이타주의. 그래서 그 자선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돈도 기부를 하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다가도 막 기부를 하고. 기부도 막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 인사 중에 유명 인사고, 코인 하면은 SBF고, 막 그 이 무슨 잡지의 모델로 사진도 나고, 온갖 주목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오창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분 나쁜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FTX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났고, 그 기사가 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자오창펑이 FTX의 그 코인인 FTT를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시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거의 한 5.8억 달러, 5억 8천만 달러 정도를. 그러고 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코인런이 나와서 혹시 바이낸스가 너 맛 좀 봐라 그러고서는 FTX를 무너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왔는데, 근데 음모론이 완성이 되려면 FTX가 망하면서 바이낸스가 그걸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실제로 그럼 내가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 그러면서 FTX를 인수를 하려고 가봤더니 너무 엉망이더라는 너무 거예요. 너무 엉망이죠. 이게 뭐냐. 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인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 이 FTX가 진짜로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평소에 이 SBF가 돌아다니면서 이 코인 시장도 좀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 자오창펑은 무슨 소리냐, 규제하지 말자. 우리 그런,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규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증명한, 네네,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FTX가 지금 보니까 이게 고객의 돈을 뭐 빼돌렸는지 고객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 형제 회사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 현금 달러를 이제 대출 조달을 받고 그걸로 다시 뭐 FTT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사기처럼 돌아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테라루나 사태 때도 네네.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네네.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데 이게 되는 거였어라고 사후적으로 예예. 참 특이하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냥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돌고 돌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까지는 사기와 좀 과한 투자의 뭐 애매한 경계선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로는 말없이 고객 돈을 빼내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사기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이제 가상자산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교적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말씀을 그동안 드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시장의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그 어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비유가 뭐 그 얘기가 마치 전에 왜 테라노스라는 회사에서 그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가 뭐 피 한 방울로 모든 거를 검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뭐 유치를 받고 그러다가 다 사기인 걸로 드러났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미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네. 또 그 안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끔씩 이런 사기 내지는 그런 투자 문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허용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막 해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의 단점은 이런 사태가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죠. 간도 크죠, 진짜.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규제의 그 도입으로 들어와서 가상시장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의 미국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시장이 좀 더 정상적이고 탄탄하게 굴러가는 계기가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진짜 미국의 그 역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1980년대도 이른바 정크본드라고 하는 네네. 것이 엄청나게 시장으로서 성장을 했는데 대규모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네, 터지면서 맞습니다. 80년대 한번 크게 몰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크본드가 완전 사라졌느냐 하면 아니에요. 옥석이 네. 가려지고 사실은 다시 시장이 건재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최근 걸 보면 아까 리만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때 문제가 됐던 주택을 네,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유동화하는 그런 것들은 크게 한번 문제가 됐지만 점점 더 충명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시장이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뭐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네네.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이 정비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뭐 그 안에 그 또 다른 그 알라메다 리서치의 뭐 CEO는 여성분인데 그 분하고 뭐 서로 무슨 뭐 내연의 관계가 있었다는 동. 뭐. 와, 이제 거기까지 가군요. 지금 뭐. 아, 재밌다. 네네. 이게 곧 아마 이것도 영화, 넷플릭스 영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네. 흥미롭다. 네.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중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하여튼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미국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정말 19세기 말에 일어난 일하고 되게 비슷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역동적 경제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이 차제가 이번에 이런 걸로 또 새로운 어떤 정리 이런 그 ICT 시장에서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정리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낙관적인 견해를 하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목을 해보실 만한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돌아온 루틴, 예, 좋아요, 구독, 예,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